없이 살 수 있다고. 증오란 이름의 독은 내 혈관 속에 커피 할래요? 받아요. 방금 뽑았어요. 아닙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그러지 말고 받아요. 내가 할게요. 날씨가 좋겠죠? 네. 사모님 언제 나오셨어요? 7시. 왜요? 아, 나도 신경 쓸 거 없어요. 신경 쓰지 말고 정시에 출근해요. 그냥 잘 잤나 소리야. 잘 잤어. 넌 잘 잤니? 잘 잤어. 어제 꼬인 일 풀러나가는 중이야 지금. 무슨 일이 꼬였는데? 변덕스러운 하주가 선살 바꾸겠대. 덤핑치고 들어오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. 부장이 도로 주저앉지 못하면 회사 들어오지 말란다. 약장사로 나가는 거야. 앞만 봐도 너 약장사 잘할 것 같지 않은데 뭘로 일 잘한다는 건지 몰라 진짜. 판 벌리고 미친 척하면 나 잘한다. 너 약 파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. 점심 먹자. 좋아, 10시쯤 만나자. 끊어. 한 시간 전에 전화할게. 뭐 먹을까 생각해놔. 그래, 알았어. 먼저 각 팀장들께서는 회사 업무 전체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이미 팀별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.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건 중장기 사업 계획이에요. 그 부문부터 준비해 주십시오. 네, 조만간 보고 드리겠습니다. 우리 홍보팀 해외 홍보 전략 너무 현지 법인에만 맡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침이 최선인지 개선이 필요한지 좀 검토해 주십시오. 예, 검토해 보고 드리겠습니다. 선박 건조 사업도 궁금해요. 특히 금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. 현재 향후 10년간 15척 신조선 건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. 그와 관련해서 현재 금융권과 융자 및 상환 조건 긴밀히 논의 중입니다. 곧 상세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. 대관청 업무는 좀 나아졌나요? 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.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타당성만 입증되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에 협조해주는 분위기입니다. 업체 간 과당 경쟁 방지 차원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만. 네, 기획실입니다. 지금 회의 중이신데 인주 씨. 됐어, 말씀드릴게.
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, 사모님. 벌써 나오셨대요? 네. 알았어요. 아 참, 우리 점심 어떻게 할까요? 허기사 시켜서 도시락 사다 먹을까요? 나 귀찮은데. 전 약속이 있습니다, 상무님. 그래요? 네. 같이 먹을 사람 없는 날 팽개쭈 그러게요? 죄송합니다. 고약한 사람이라고만. 안녕하십니까, 상무님. 노 상무님 오셨습니다. 들여보내요. 고마워요. 7시에 나왔다고? 웬일인지 일찍 깨졌어요. 그 시간에 나와서 뭐 했니 그래. 앉아. 그냥 커피 만들어 먹고 어슬렁거리면서 보냈습니다. 출근하는 거 네 어머니 보셨니? 네, 그럼요. 별 말씀 없으시고? 처음 학교 보내는 애처럼 세워놓으시고 회장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라고요. 대문까지 배웅해 주시고요. 어디서 출근했니? 성북동에서요. 이상하다 했다. 구기동 어머니는 막무가내 애한테 유리그릇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세요. 불만이 대단하십니다. 그게 다 기우였던 걸로 만들어야 해. 네, 노력하겠습니다. 노력은 하는데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나보다 나이 많은 차장, 부장급 많아. 이모는 말할 나위도 없고. 직위에 관계없이 예의 바르게 어디까지나 배우는 자세로 겸손하도록 해라. 네. 서대리 어떠냐? 제일 박색을 주신다더니요. 총명해. 많이 도움이 될 거다. 이따 강대리 불러올려. 점심할까? 예, 좋습니다. 네. 뭐예요? 상무님께서 도시락 사오라고 하셔서. 직접 연락하셨어요? 예. 아까 한 시간 전에요. 네, 알았어요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세요. 네. 네. 도시락 왔습니다, 사장님. 지금 드시겠습니까? 소대리 먹어요. 난 회장님하고 하기로 했어요. 그리고 같이 먹을 사람 하나 불러요. 2인분이니까. 뭐 하는 거예요, 소대리? 네, 알겠습니다. 기획실입니다. 어, 알았어. 나오라는 소리죠? 네, 준비됐다고요. 맛있게 먹어요. 너랑 점심 같이 못해. 회장님께서 점심하자 부르셔서 지금 회사로 들어왔어. 그냥 들어가라. 전화 왜 그렇게 통화 중이야? 친구랑. 뭐야, 그럼 나 바람 맞는단 거니? 어디서 먹는데? 그럼 나 지금 회사로 갈까? 왜 안 돼? 너 자꾸 회사 들락거리는 거 보기 안 좋아. 그냥 들어가. 저녁에 만나. 들어가야 해. 회장님 기다리시게 만들래? 끊어 그만. 기다리고 계십니다.
강동우 대리였습니다. 들어가세요. 아, 어서 오게. 앉아. 네. 잘 돼가?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영주 말 잘 들어? 비교적 잘 듣는 편입니다. 비교적이라면 잘 안 듣기도 한다 소리. 부모님은 편안하신가? 예, 회장님. 오늘부터 얘가 출근하네. 기획실 책임자예요. 방 붙은 거 봤습니다. 퇴근 후 따로 만나 회사하기도 하고. 남 아니고 매제야. 예. 전에도 너무 서먹하게 굴지 말고 잘 따라주고. 알겠습니다. 와, 이게 웬 횡재야? 와, 냄새 좋은데요? 어젯밤 꿈이 뭐였지? 완전히 원님 덕에 나팔부네. 누구 손님 오기로 돼 있었나 보죠? 손님하고 먹을래다 회장님 부르시는 바람에 우리 차지된 거 아니에요? 그런가 봐. 먹자인 듯이. 출세를 알아두면 순식간이에요. 누구 순식간에 출세한 사람 있어? 강동우 대리요. 대리가 무슨 자격으로 꼭대기층 들락거려요. 회장님 방 들락거리고 회장님 상무님하고 같이 식사하고요. 점점 더 멋있어 보이는 거 있죠? 키도 더 커 보이고요. 껌 때문에 싸우던 사람하고는 요즘 어때? 여전히 툴툴거리죠 뭐. 정말 씩증나 죽겠어. 걘 왜 그렇게 툴툴거릴 게 많은지 확확 지어받고 싶은 때가 적어도 다섯 번은 돼요. 한 번 만났다 해지는 동안. 자를까 하다가도 더러운 정 때문에 겉도 마음대로 안 되고. 진짜 짜증나요. 무슨 생각을 이렇게 맹렬하게 하고 있어요? 퇴근합시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같이 나가잔 말이에요. 오늘도 날 바보로 만들면 가만 안 있어요. 이건 경고예요. 친구합시다. 나가자고요. 나 참 답답하기는. 갑옷 입은 전직 수녀인 거 알아요. 친구가 싫으면 그럼 상사가 전형 내는 걸로 합시다. 그것도 거절이요?